우리말 어순하고 헬라어 어순은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 어순대로 번역을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도 다 안다. 안다는 단어가 이 구절 제일 뒤에 나왔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본래 주어가 붙지 않습니다. 동사 끝에 어미에 주어, 인칭, 복수, 단수가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만 딱 보면 아 이건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단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를 쓰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기록할 때에는 그 주어를 강조할 때 씁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 에피스타마이, 에피스타마이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득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만 써도 오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 그게 다 동사 의미에서 표현이 되는데 바울은 시메이스라는 2인칭 복수형 주어를 따로 썼습니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시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울이 이렇게 유언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압니다. 이것이 바울 유언의 첫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요 청년이 아닙니다.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데다 치병에 시달리는 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시련을 감수하고 그들의 언더 밑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고통스러울 때면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익하다면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무슨 말이든지 꺼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는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들 모두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는 것으로 거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고 겪고 아는 그대로 사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주일날 살펴볼 유언의 결론 부분인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거 탐한 적 없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기도 알다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지금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 구절을 유언할 때는 손을 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천막을 지어서 팔면서 자비량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만 자기 손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일행들은 기술이 없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뭘 만들어 팔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경비도 내 이 손으로 충당했던 거 여러분들 다 알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경비까지 내가 충당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내가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명령형입니다. 수고하라. 여러분들도 수고하라. 약한 사람을 돕고. 우리 표현은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이는 영어로 말하면 must,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반드시 약한 사람을 도와라. 왜? 내가 그렇게 살라고 3년 동안 본을 보여줬지 않냐? 그거 다 보고 알지 않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그렇게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복음을 위해서 사생결단의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토대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반드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해야 할 때 수고하고 나처럼 살아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평생 사생결단의 삶을 살아온 바울의 삶 자체가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앞으로 그들이 본받아 살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인 셈이었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자천서나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천서는 자기를 추천하는 서류죠. 추천서는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나 좀 추천해 주세요. 자천서나 추천서나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천서, 나를 추천하는 자천서를 쓰면 나는 이런 이력이 있고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건면한 사람입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추천서를 써줄 경우에도 내 이력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좀 써주세요. 여러분, 참된 사도로 살아가는 데는 자천서나 추천서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천서나 추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추천서나 자천서가 이게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쟤는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어, 말하자면 이력서도 없어 하고
바울을 가짜로 매도했습니다. 바울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가짜인 자기들이 진짜인 양 행사하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모함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 이력을 밝히는 자천서나 아니면 단순하게 자기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글로 파피루스 종이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자천서나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 눈에 그들은 다 가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한 교회가 한 목사님이 오래도록 담임하시다가 정년으로 퇴임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뽑으면 청빙위원들이 앉아서 스펙부터 봅니다. 여러분, 스펙으로 그분의 신실성이나 성실성이 드러납니까?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학위 등에 훨씬 못 미치는 학위증으로 자기 스펙을 쌓는 사람들, 그게 왜 필요할까요? 바울이 보면 그들이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이력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 자천서를 쓰거나 추천서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추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추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추천장이나 추천서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위조, 변조, 과장이 가능합니다. 100% 믿을 게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계속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내 추천장인데 그 추천장은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추천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정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나처럼 교회를 짓밟던 폭도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보정해주는 추천장이고 그 추천장을 보정해서 써주신 분은 실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그 초청장을 쓰게 하시는데 바울은 그저 조그만 도구로 봉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라는 초청장을 써주셨어요. 그 초청장은 파피루스 종이에 쓴 게 아닙니다. 위조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보증서였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 저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저분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감수하신 분이야. 마음속에 그 보증서가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기 이력서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이력서나 추천서를 종이에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체가 자기의 이력서였고, 자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추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산 거 다 알죠? 다 보셨죠, 여러분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이력서를 되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이력서를 찬찬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전주 남성교회에서 같은 교인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뭐 어떤 분들은 뭐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10년, 뭐 몇 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도록 같이 한 교회 교우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들, 교우님들, 청년들, 그분들 종이에 쓴 이력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학력 다 압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종이에 쓴 이력서는 우리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의 이력서는 다 압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야, 그 남성교회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김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분 어때? 그럼 한마디로 아니야. 또 어떤 경우에 이분은 어때? 아, 그분 진짜 예수쟁이야. 어떻게 그렇게 평하죠? 삶의 이력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예수쟁이지만 저분이 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엮어가는 삶의 이력서는 진짜하고 거리가 멀어. 저분은 내가 존경할 만큼 진짜 예수쟁이 삶의 이력서를 꾸려나가고 있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